현시험으로 배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가자! 야, 이게 감동일 거야, 아마. 감동. 야, 이거 진짜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이거. 맞춤 서비스. 생각해봐. 소주 하나 시켰는데. 네. 어? 가서 형님 다 세팅해놓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혹시 몰라서 잔을 두 명이었잖아. 네 개 아, 형아, 천재. 네. 맘 놓고 먹을 수 있어. 잔! 소주잔. 응, 소주잔. 그거 접시, 아, 접시 그거구나. 여기다 어떻게 배달하긴 좀 그렇지, 이 접시가. 이렇게 잘했어. 중간으로. 네. 깨 좀 갑니다. 오케이, 깨 좀 살짝 하고, 오케이. 네. 야, 저 봐라. 와, 치긴다. 환상인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야. 너무 예쁘다. 누가 겨울을 쓸쓸하다 했던 거. 네. 아름답기만 하네. 야. 첫 배달이라서 친절해. 깜죽 포차에서 왔어요. 아, 오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소주 두 병 시키셨죠? 아, 네. 예, 예. 잠시만요. 아, 테이블도 났죠. 아이고, 예. 깜죽 포차에서 왔습니다. 이걸 들고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아니, 아유,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몰라서? 예. 휴지 밑에다가 놔두고. 지금 이제 배달밥상 왔습니다, 지금. 오. 네. 야, 안 흘렸어. 안 흘렸죠? 아니, 이제 드셔. 편하게 드세요. 쭈꾸미 볶음. 우리 팽셰프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진짜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콩나물국도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 살짝 맵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콩나물이 아삭아삭하니까 이거를 살짝 같이 곁들여갖고 같이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어머. 식감이 훨씬 좋을 거예요. 더빙 말고 어떻게 가서 아직, 요리... 아, 괜찮습니다. 이게 더 편합니다, 지금.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럼 뭐 한 잔만 주세요. 아, 네. 완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죄송한데 무슨 일 하세요? 그러니까. 저 그냥 설비 쪽 일. 아, 설비. 와. 아, 저는 동남 쪽에서 네. 그 도수 치료하는 물리치료사예요. 직업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같이 두 분은 무슨 사이세요? 제 중학교 친구. 정확히 도수 치료가 어떤 치료인가요? 아, 도수 치료는 네.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아픈 곳을 치료하는 행위인 건데요. 보통 이제 아픈 데에 대한 원인적인 것들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치료. 실례가 안 되면 저희 사장님이 나이가 나이신 만큼 많이 뻐근하시거든요, 몸이. 네, 네. 자꾸 뒤에서 네가 내 몸을 어떻게 하니? 뒤에서 자꾸 기지개 피시고 목 돌리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봐드릴까요?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아이고. 오. 많이 오셨으신데요? 저 설비 중학교 친구가 왜 같이 다니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아주 시원해. 가장 그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 진짜 시원한가 보다. 이 등뼈 자체가 많이 굳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쪽에 교감신경이라는 데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있어요. 네. 교감신경은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난조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형님 계속 흥분을 하시더라고 요즘에. 아. 이게 사람이 좀 센서티브하게 만드는 흥분은 좀 네. 흥분. 흥분이 아니라 화. 화. 아. 분노. 알려주세요. 나는 에르티카 이렇게 흥분. 아, 거기는 하면 안 되겠다. 아, 좋았어. 아이고.